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렉터 여러분. 오늘은 응애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번에 새로운 응애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 붙는 응애. 몸에 타란툴라 몸에 붙거나 도가에 붙어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거. 보통은 이제 귀뚜라미 몸에 붙어가지고 귀뚜라미 몸에도 막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기가 먼지벌레, 먼지응애 있죠? 먼지응애가 생기는 여름철, 장마철 이 시기 때 생기는 건데 걔네도 같이 생겨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하실 건데 이번에는 보통 일반 응애랑 그 다음에 톡톡이와 지금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아, 내 눈! 아! 네, 잘 보셨나요? 네, 지금처럼 애들 톡톡이랑 응애는 쉽게 구별이 가죠? 이제 이거 보시고도 모르시면 이제 큰일이에요. 일반 응애랑 톡톡이랑 구별하세요. 톡톡이는 타란툴한테 많은 영향을 안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고 응애는 나쁜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별해 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를 피클통 하나는 작은 그 바늘구멍과 일반 저희가 주사기 바늘구멍이라고 해서 엄청 작아요. 초파리도 못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는 거랑 일반 저희가 판매하는 사기초에 들어가는 핀 있죠? 핀으로 구멍 뚫는 거랑 그 두 개의 피켓통에 시체를 넣어가지고 귀뚜라미를 죽여서 넣어놓은 다음에 며칠간 놔둬서 응애가 생긴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얘네들은 제가 피클통에다 구멍, 작은 구멍을 하나씩 뚫어놓고요. 그리고 귀뚜라미, 일반 에코스에다가 적셔놓고 귀뚜라미를 죽여서 넣어놨어요. 지금 넣어놓으니까 두 가지 형태가 벌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겉표면 위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동글동글.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지금, 피클통 밖으로 나와서 애들이 말라 죽어 있어요. 다 말라 죽어 있고, 이거는 구멍이 있으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건데, 지금 애들은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태고, 여기 하얀 것도 있네. 네. 애들이 다 죽어서 말랐어요. 말라서, 지금 뚜껑 위에 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 좀 다른 애들도 있죠? 기어댕기는 저런 거. 저거는 초파리 애벌레. 네, 초파리 애벌레. 지금 보시면 구멍이 여기 핀으로 뚫은 구멍이에요. 저기 초파리 애벌레 또 기어댕기네. 쟤네 살아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초파리 애벌레가 기어댕겨요. 이거는 지금 이 사이즈는 초파리가 들어가 있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보이나요? 가운데? 네, 저기 조그만 구멍이기 때문에 초파리가 기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옆에 네, 응애도 있죠? 네, 응애도 있는데 얘네들이 큰 애들부터 시작해서 잘 자란 것들이 지금 더덕 벽에 막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먹이를 다 먹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구멍으로는 초파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충분히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몸에 기생했던 기생충이 몸에 있었던 게 네, 부화돼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는 애들이 살아있어요. 안에서 습도가 유지가 되고 먹이는 없더라도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아이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채로 지금 기어댕기고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와서 덮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떤 형태였냐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었거든요. 지금 겹쳐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밖으로 나왔는데 먹을 게 없고 밖이 건조하고 하니까 애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밖으로 나온 애들은 다 말라 죽은 상태인 것 같고요. 열어볼게요. 네, 얘는 지금 초파리 그 애벌레들, 그러니까 번데기 애들하고 초파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응애는 거의 이제 여기 있네.
응애는 아직도 조금 붙어 있어요. 지금 저기 보이나요? 오른쪽 아래 다리 쪽에 허벅지 쪽에 기어다니는 애. 그리고 그 옆에 벽에 붙어있는 애. 거의 응애는 보이지 않고 아마 지금 저기 잘자라게 보이는 애들이 아마 새끼일 거예요. 네, 새끼일 거고.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육장은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응애랑 네, 지금 응애 큰 놈들이랑 작은 놈들이 막 더덕더덕더덕더덕 이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얘네들은 똑같이 시체가 있는데 시체에도 달라붙어 있고 지금 네, 겨댕기죠? 옹놈을 네, 밖에 안 나가고 습도가 유지가 되니까 계속 네,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벽면을 보세요. 오우. 네, 습하면 얘네들이 습한 쪽에선 살아남을 수 있지만 건조해져 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바닥지에 응애가 지금 많이 생겼거나 이러면 응애 부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네, 물그릇으로 바닥이 건조해져 버리면 물그릇에 다 애들이 자살을 해요. 자살 시도를 해요. 아니면 건조한 바닥지에 놔두시고 네, 먹이 찌꺼기를 넣어놓으시면 먹이 찌꺼기 쪽으로 이동을 해요. 먹이를 찾아서 아까 이 옆에 있던 얘네들이 뚜껑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먹이가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서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나오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네, 여기 습도 유지가 된 이 바닥지 안에서만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 얘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래서 집에서 키우다가 응애가 생겼다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 따로 통에 옮겨서 먹이 찌꺼기나 그 먹이 찌꺼기래요. 네, 귀뚜라미를 잡아서 죽여놓거나 아니면 바닥지 적셔놓고 예, 습하게 만들어놓고 먹이 찌꺼기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붙어있는 거를 없애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확대해서 보는 건데요. 큰 놈들은 눈에 보이는데 잘 자란 것들 저 새끼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바닥재나 어딘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네,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동글동글한 노란색이 큰 것들이 보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쉽게 되는데 이런 작은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사육장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지 네, 그래야지 네, 됩니다. 어딘가에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바닥지를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어버리고 물그릇 놔두면 애들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네, 물에 빠져서 다 죽어있어요. 둥둥 떠댕겨요. 네, 죽지 않더라도 물에 자살하니까 그것만 자꾸 빼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톡톡이가 톡톡인가 뭔가 튀어댕기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영상으로 보통 이제 응애랑 네, 대충 알겠죠? 응애 이제 응애 여러가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체나 이런 거에 많이 생겨서 일반인들이 가장 겁내하는 응애 예, 이렇게 보시면 진드기처럼 꼬물꼬물 동글동글해가지고 한 거랑 네, 길쭉길쭉해서 네, 타란트한테 영향 안 지고 사육장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네, 톡톡이 예, 톡톡이 그리고 먼지벌레 먼지벌레 가릉애죠. 가릉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 새끼처럼 이렇게 되게 작아요. 작아서 확대해도 얘네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 최대 확대를 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애들은 습도가 높은 쪽으로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물에 자살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네, 생겼다 싶으면 사육장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니면 관리할 때 바닥재를 적셔 놓으시고 보통 여름철에 많이 생겨요. 여름철에 가릉애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응애들은 온도가 따뜻하면 바닥재나 찌꺼기가 있으면 무조건 생기는 거고요. 가릉애는 거의 여름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리만 좀 잘해 주시면 특히 먹이 귀뚜라미나 미럼, 슈퍼미럼, 먹이, 사료 있죠? 사료들 관리를 잘해 주세요. 그것만 잘해 주셔도 잘 안 생겨날 거고 그리고 먹이 주시다가 저희가 세트물 보시면 미러미나 슈퍼미러 같은 경우 소프트 파이버라는 거를 써서 쓰는데 그게 말씀드렸죠? 가루가 잘 안, 몸에 안 묻어있는 상태에 깨끗한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그 가루가 이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그 가루가 뭐죠? 네, 사료예요. 사료면서 곡물이에요. 곡물에 생기는 곡물응애라고 하죠. 가루응애도 네, 곡물응애라고도 하는 이유가 곡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재가 축축한 상태에 그 곡물 가루가 조금씩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그것 때문에 응애가 무지막지하게 가루응애, 먼지벌레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응애랑 좀 다르죠? 달라요. 응애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응애는 먹이 찌꺼기 아니면 얘네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아니면 시체, 귀뚜라미나 미럼 시체에서 생겨나는 거고 가루응애는 곡물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나 얘네들 미럼의 몸에 붙어있던 가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고 그 미럼이나 슈퍼미럼, 귀뚜라미가 먹는 사료에서 생겨서 그게 귀뚜라미나 미럼에 붙어있던 거를 사육장 안에 넣어서 그게 더 대량 번식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만 조금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응애랑 네,
가루웅이랑 그리고 다음번에 비행기 타고 삐용 하는 것들, 네, 배 타고 삐용 하는 것들에서 나오는 응애가 지금 매장에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구하게 되면 그것도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잘 보고 오셨죠? 네. 보면 지금 시체에서도 생겨나요. 시체에서도 지금 미약하게 생기는 게 보면 초파리 애벌레도 예, 시체에서도 나온 것 같죠? 아주 작은 거에 초파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기에서 초파리가 나온 거 보면 네, 거기서도 시체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응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확대해보면 보일 수 있는 다리 같은 게 보이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응애고요. 아까 제가 뭐 새끼 작은 애들 이게 보였죠? 걔네들이 보통 곤충이나 몸에 붙어서 있는 응애예요. 좀 다른 응애예요. 응애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타란툴라를 키우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그 작은, 네, 아주 작은 몸에 붙을 수 있는 응애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보이는, 네, 다리까지 보이는, 네, 일반적인 응애. 그리고 초파리, 유충, 초파리, 네, 그리고 세 번째 먼지벌레예요. 먼지벌레는 곡물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 작은 먼지벌레처럼 사이즈가 작아요. 이 작은 응애가 타란툴라나 아니면 곤충들 몸에 기생해서 생겨나는데 이건 시체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시체에서 생겨나다 보니까 뭐 귀뚜라미 여름철 특히 습도가 딱 적당하고 온도가 딱 맞는 시기에 많이 귀뚜라미 시체나 이런 데서 생겨나서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시체에서 생긴 애들이 네 다른 귀뚜라미 몸에 붙어가지고 네 돌아다녀요. 그거를 모르고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거를 다시 또 네 타란툴한테 줄거나 아니면 전갈이나 뭐 센티페이드한테 줬을 경우 그걸 먹으면서 네 그 도가나 그 부분에 있죠. 씹어 먹을 때 그리고 녹여 먹을 때 이때 옮겨와요. 옮겨와서 기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귀뚜라미는 큰 타격을 주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절지류들한테는 큰 타격을 주진 않아요. 큰 타격을 주지 않는데 이게 너무 많은 개체가 생기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해결 방안, 네, 해결 방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생겼을 때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했는데 저희는 이거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과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추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고 네, 그러면 우선 보고 오시죠, 영상. 네, 사진과 영상 보셨죠? 처음에 도가에 생겨있는 점점점점처럼 생긴 그 이상하게 징그럽게 생긴 점점점점점 그게 옮겨 붙은 거예요. 그거를 보통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나왔죠? 네, 바닥재 마르게 물그릇 넣어주고 귀뚜라미 시체 넣어주고 귀뚜라미 시체는 넣어주고 하루 지나면 빼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넣어놓으시고 죽여서 액체가 나올 때 부셔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빼내시고요. 이래도 안 생기고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 이러면 네 사진 보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해주시면 돼요. 그냥 바닥지에 마른 상태. 저번 영상에서는 얘를 옮겨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그냥 사육하면서 끝까지 안 떨어진다. 이런 애들은 사육하면서 바닥지는 건조하게 물그릇은 넣어주고 바닥지 건조한데 물그릇 안 넣어주면 네 애들 죽어요. 온도 따뜻하게 겨울철에 히팅장치나 여름철에 히팅장치 여름철 더운 상태에서 물그릇 안 넣어주면 죽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죽이시는 분도 계세요. 응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이는 거예요. 습도를 너무 낮게 해주신 데다가 물그릇까지 안 넣어줘버리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생물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특히 탈피 기간이야 이럴 때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애들이 탈피를 하고 나니까 도가에 그쪽에 깨끗하게 응애가 하나도 안 붙어있는 거 보셨죠? 네, 탈피 껍질에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벗고 나오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바닥재는 항상 건조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딘가에 뭐 숨어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걱정된다 그러면 사육장 한번 싹 청소해주시고요. 사육장 싹 청소해주시고 나면 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네, 새로운 응애, 몸에 달라붙은 타란툴라 몸에 붙어있는 응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이게 당연히 네 질문 퀴즈와 정답이 되겠죠. 정답 세 가지죠. 네, 어떻게 해결 방안, 몸에 붙는 타란툴라 응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길었어도 교육용이라 어쩔 수 없어요.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은 네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